네, 안녕하세요. 빨간치크입니다. 네, 마스턴 위츠 2일차 15시 청약 경쟁률입니다. 네, 경쟁률이 너무 올라왔죠. 네, 저는 청약을 하지 않을 거고요. 상당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돌아서야 될것 같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랜만에 사무실을 다시 나왔죠. 네, 주식도 안 좋고, 네, 뭐 코인이나 NFT도 안 좋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. 네, 돈 벌러 나왔죠. 네, 농담이고요. 네. 네, 15시 네, 현재 경쟁률이 559까지 올랐죠. 네, 너무 많이 올랐죠. 네, 400대 1이면은 청약을 안 하겠다, 넘어가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, 네, 최종으로는 한 620까지 나올 것 같고요. 1억 기준으로 청약을 했을 때 65조, 32만 5천 원이 배정이 되는데,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한 4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니까는 네, 5,600, 한 15원 정도 네, 올라야지 네, 본전이고요. 거기다 수수료 2,000원 더 있으니까 약간 더 올라야겠죠. 한 5,650원까지 올라야 되고, 만약에 본인 돈이라 그러면 토스자 2%라고 생각하면은 4일치 한 2만 원 정도 발생하니까는 네, 5,300, 한 30원? 5,330원 정도는 돼야지 네, 손실이 없는 구간이겠죠. 네, 이러면은 뭐 6천원 갈 수도 있지만은 6천원 간다 그래도 주당 400원씩이니까 350원에 360, 한 2만원 정도 수익밖에 안 나는 거죠 사실. 네. 네, 그럴 바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내 상장일 날한 5,400원 전후에서 가격을 보여준다면 매수를 할 거고요. 그 위라 그러면은 네, 매수 여부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. 네. 혹시나 뭐2% 이자를 못 받고 그냥 노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네, 청약을 해도 되는데 네, 실익은 청약의 실익은 없어지는 것 같고요. 네, 증거금은 한 5.5조 들어왔고요. 네, 많이 들어오진 않았죠. 네, 뭐 공모 경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, 주식 가상화폐 다안 좋죠. 네,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나. 네, 뭐 주식이 뭐 네, 높고 낮음이 항상 있었으니까 다시 좀 지나면은 괜찮은 날도 올 겁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